안녕하세요. 연수고보건소 운동지도사 김준호, 양지영, 이만솔입니다. 오늘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가족, 연인, 친구와 함께 할 수 있는 짧은 운동을 준비해보았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같이 하면 운동의 효과와 재미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깨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마주보고 서서 양손을 서로의 어깨에 올려줍니다. 팔꿈치를 핀 상태로 밑으로 눌러주어 어깨와 척추가 이완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반동을 이용하지 말고 호흡을 내쉬면서 지그시 눌러주기를 15초 반복하겠습니다. 소흉근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마주보고 서서 팔을 직각으로 만들고 바깥쪽에 있는 발을 앞으로 이동하여 앞구비 자세를 만들어줍니다. 서로의 손을 맞대고 팔꿈치를 앞으로 밀어 소흉근이 이완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20초씩 진행하겠습니다. 가슴 알게 하늘 보기 동작입니다. 서로의 등을 대고 팔꿈치를 엇갈려 끼워줍니다. 등과 엉덩이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들고 위에 있는 사람은 힘을 뺀 후 가슴 근육과 척추 부위가 충분히 이완될 수 있게끔 해줍니다. 근육이 충분히 스트레칭 되는 것을 느끼며 15초씩 번갈아 진행하겠습니다. 햄스트링 스트레칭 동작입니다. 서로의 발바닥을 대고 앉아줍니다. 무릎을 핀 상태로 한 사람씩 햄스트링이 스트레칭 될 수 있게 당겨줍니다. 너무 강하게 당기게 되면 부상의 위험이 있으니 상대방의 유연성에 맞춰 동작을 진행합니다. 호흡을 가볍게 내쉬면서 내려가고 동작은 15초씩 번갈아 진행하겠습니다. 스쿼트 동작입니다. 서로의 손바닥을 맞대고 발은 어깨 너비만큼 벌려 스쿼트를 진행합니다. 무게 중심을 가운데 둔 상태에서 앉았다 일어나기를 15회 반복하겠습니다. 이때 무릎이 너무 앞으로 나오지 않게 주의하고 중심을 잡기 어려우신 분들은 손을 마주잡고 진행하셔도 됩니다. 레그레이즈와 잇몸 일으키기를 함께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서로 같은 방향을 보고 누워서 영상과 같이 레그레이즈와 잇몸 일으키기 자세를 취해줍니다. 레그레이즈를 하는 사람은 상대방의 발을 어깨로 누르고 팔로 다리를 잡아 고정시켜줍니다. 서로의 호흡에 맞춰 동작을 반복하며 10회씩 번갈아 진행하겠습니다. 전신 근력을 강화시켜줄 수 있는 핸즈워킹, 탭 동작입니다. 거리를 맞춰 마주보고 푸시업 자세를 취한 후 손뼉치기, 어깨치기를 각 2회 실시하여 줍니다.
바닥을 짚은 손을 다리 쪽으로 이동시키며 일어나줍니다. 그 후 시작 자세로 돌아오고 동작 5회 반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연습을 보고서 운동 지도사 김한솔, 양지영, 김준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